일본어 성경 창세기 1장 24절 뒷부분. 자, 창세기 1장 24절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래조래란 뜻입니다. 여기 앞에서 이 생략이 되어서 이렇게 소래조래. 소래조래 각기 종류대로 이 말에 소래조래. 이게 소래조래라는 것은 소래조래니 하는 것은 각기 소래조래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죠. 소래조래니 우미다세 생산 각 종류대로 생산해내고라고 내어라 이 말이죠. 생산해내라 생산해내어라 이 말이죠. 생산해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소노요니 소노요니 소노요니라는 말은 뭐예요? 소노요니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대로 그대로 났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나르 하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서 되었다 났다 이렇게 됩니다. 25절 카미와 소레조레노 각 종류의 치노 케모노죠. 땅의 짐승들 소레조레노 같은 그 계속 반복되죠. 각각 종류의 가축, 가축이라든지 소래조래노 각 종류의 츠치, 츠치요, 츠치라는 것은 땅이죠. 땅, 츠치 땅을 하우모노 각 종류의 땅을 기는 이 말이죠. 츠치요 하우모노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우모노 땅을 기는 것들을 즉흐라레 즉 즉그라랬다 하는 것은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즉그르라는 말이 즉그르라는 말은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만들다, 창조하다, 만들다, 만들었습니다. 카미와 코레요 하나님은 코레 이것을 밑에 보시고 요시또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카미와 소레조레노 치노 케모노 소레조레노 가치크 소레조레노 츠치요 하우모노 즈쿠라레타 카미와 코레요 밑에 요시또 사레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카미와 이와레타 이와레타 와레와레 이게 와레와레 두번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짓게 나오죠. 이거는 와레와레 와레와레니 우리의 모양 카타라는 무슨 카타 카다 이러죠. 보통 카타 우리의 모양 도리 대로 와레와레니 이것도 나오죠. 이것도면 와레와레 우리죠. 우리 와레와레 우리의 니 세떼 니 세떼라는 것이고 니 세떼 닮은이죠. 니 세떼 니 세떼 닮은 히또죠. 히또 사람을 요거 히또는 사람이죠. 히또 사람을 즉그로 만들자 그죠. 즉그로 만들자 소싯대 이 소싯대 그리고 소싯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고 우미노 이거 우미라는 것은 바다라고 했죠. 우미노 우오라는 것은 이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를 우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소라 이거는 소라죠. 소라 소라노토리 하늘의 새와 카치크 가축이라든지 치노 케모노 하 케모노라는 것은 짐승이라 그랬죠. 예, 치노 케모노 땅의 짐승 케모노가 뭐라고요? 짐승과 치요 땅을 하우모노 하우모노 앞 시간에 셌죠. 하우모노 뭐라 그랬어요? 하우모노 기다 이거죠. 기다 기어 다니는 것이죠. 하우모노 기어 다니는 것이요. 기어 다니는 스베떼 스베떼라는 거 스베떼가 뭐예요? 스베떼 전부를 이 말이죠. 스베떼라는 전부 전체 이 말이죠. 전체를 지배라는 거 시하이 이렇게 시하이라고요. 시하이 시하이 지배 사세요 하게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26절 카미와 이와레타 하나님 말씀하시를 와레와레 니 카타돌이 우리의 형상대로 와레와레 니때 우리를 닮은 히또 즉그로 사람을 만들자 와레와레 니 세떼
이세떼 닮은 히토 즉그로 만들자. 소시떼 그리고 우미노 우오 즉그 바다의 물고기랑 소라노 토리 하늘의 새랑 가축 가축이랑 치노 케모노 땅의 짐승들 그리고 치요 하오모노 기어다니는 전부 전부 스베떼를 시하이 이렇게 시 이거는 시죠. 이거는 배는 하이 이렇게 시하이 시하이 사세요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카미와 지 고지분이죠. 이거는 고라 그래요. 고지분 지분 할때 고지분 이렇게 합니다. 자신 카미 하나님은 고지분 이렇고 이거는 고 지분 이렇게 읽습니다. 고지분이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형상이죠. 같다는 것은 모양, 형상, 무슨 모양이죠. 모양.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 고지분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모양 도떼 대로 이마죠. 자신의 모양을 본떠서 히또 사람을 소조사렸다 창조하셨습니다. 카미니 같다. 하나님을 닮은 모양대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같다는 무슨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모습 모양 모습대로 소조사렸다 창조하셨습니다. 오또꼬라는 것은 남자죠. 오또꼬 오또꼬 남자와 온나 온나라는 것은 여자를 소조사렸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소조라 합니다. 소조사렸다. 창조하셨습니다. 27절. 카미와 고지분이 같다도 때 히또 소조사렸다. 카미니 같다도 때 소조사렸다. 오또꼬또 온나니 소조사렸다. 이렇게 되겠죠. 28절 보겠습니다. 카미와 카레라 이건 카레라라는 것은 그들을 슈쿠쿠시떼 축복하시고 이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메요 우메요 이렇게 생육하고 후에요 번성하고 신이 미찌떼 땅에 충만해서 지오 싯다가와세 땅을 정복하라 싯다가와세죠 싯다가우예 싯다가와세 싯다가와세 땅을 정복 하세 하게 하라 정복하라 싯다가와세 땅을 정복하라 싯다가와세 싯다가와세요 싯다가으가 원래 정복 원래 싯다가으 하면 원래 원형은 싯다가으니까 이 정복하다 싯다가 원래 따르다 이런 뜻이죠. 따르다 순종하다 이렇게 됩니다. 쫓다 하는데 정복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정복하라 우미노 우오 바다의 물고기 소라노 토리 하늘의 새랑 치노 우에오 하우모노 하우 이끼모노죠. 하우 이끼모노 하우 이끼모노가 뭐라겠어요? 하우 이끼모노 이끼모 하우 이끼모노 기는이죠. 기는 기어 다니는 생물이죠. 하우 이끼모노 기어 다니는 소로 기는 기어 다니는 기어 다니는 하우가 기어 다니다니까 이끼모노는 생물에 기어 다니는 생물을 오 스베떼 전부 시하이 그죠? 시하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미와 카레라오 그들이죠. 그들을 슈쿠시떼 축복을 해서 이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메요 생육하고 후에요 번성하고 치니 미집떼 땅에 충만해서 치오 싯다가와세 땅을 정복하라. 우미노 우오 바다의 물고기 소라노 토리 하늘의 새와 치노 우에오 하우 이끼모노 땅의 위를 하우 이끼모노 기어다니는 생물을 스베떼 전부 지배하라 시아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에 24절 끝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소자가 빠졌습니다. 소래조래니 소래조래니 우미다세 소노요니 낫다.
25절 카미와 소레조레노 치노 게모노 소레조레노 가치크 소레조레노 츠치오 하우모노 즈쿠라레타 카미와 코에오 미테 요시토 사레타 26절입니다. 카미와 이와레타 와레와레 카타 와레와레 니 카타도리 와레와레 니 와레와레 니 니세테 히토 츠쿠로 소시테 우미노 우오 소라 노 토리 가치크 치노 케모노 케모노입니다. 케모노 치요 하우모노 스베테 오 시하이 사세요. 27절입니다. 카미와 고지분니 카타 도떼 히토 오 소조 사레타 카미니 카타 도떼 소조 사레타 오토코토 온나니 소조 사레타 28절입니다. 카미와 카레라오 슈쿠쿠시테 이와레타 우메요 후에요 치니 미치테 치요 시타가와세요 우미요 우미노 우오 소라노 토리 치노 우에오 하우 이키모노오 스베테 시아이세요 이상입니다.